양도세와 소득세, 그리고 간주임대료까지 부동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3가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3가지와 추가로 투자하기 좋은 소형주택 한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금 혜택을 받는 세 가지 주택 모두를 소형주택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혜택 받는 세금과 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 세 가지를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것 정말 정말 강조하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소형 주택입니다. 관계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1항 9호에 나와 있고요. 요건을 보시면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양도 당시에 집을 팔 때 그때 기준시가가 1억 이하면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이러한 요건의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준시가가 1억 이하다 보니까 서울에 이런 집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아닌 기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은근히 꽤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두 개의 소형주택과 세금 혜택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기준시가 1억 이하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표 나와 있죠. 제가 이 표와 오늘 영상에서 쓰이는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러한 주택에도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이러한 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기준시가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즉 추가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도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나와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요. 요건에 나와 있는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용어들만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입니다. 물론 이 혜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이 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 혜택이 주어지고요. 자세한 요건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있고요. 임대주택수는 1호 이상이면 됩니다. 2018년부터 그 전에는 3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적 요건도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되는데 괄호안을 보시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단위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고요. 다가구 주택은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말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금액 요건도 있습니다. 기준시가 6억 이하. 근데 이게 전국 공통이에요. 이게 아마 다른 세금과 조금 다를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는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기준시가 3억 이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국 공통으로 기준시가 6억 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입니다. 이게 작년 2019년 말에 3년 연장이 됐죠. 일몰기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임대료 조건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이 증액 제한 룰이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은 단기 민간 임대는 4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조건들을 잘 지켰다면 단기 민간 임대는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30%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75%를 감면받게 됩니다. 물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21년 소득분부터는 임대주택이 하나일 때는 전과 동일해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단기 민간 임대는 20%,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50%를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감면받게 되는데 그만큼 세금 혜택이 좀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간주임대료란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월세소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이 되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월세 받는 것처럼 월세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예요. 그러면 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이게 또는이 아니라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의 합이 3억 원 넘었는데, 3억 원 초과했는데 주택이 두 개다 이러면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하고요. 주택이 3개 이상인데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다 이래도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이 몇 개냐고 계산할 때 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조건에 소형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드 조건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여야 돼요. 이러한 조건의 주택이라면 주택이 10개든 20개든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건,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의 합산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앞번 영상에서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이 보증금 천에 월 한 45만 원 정도 월세 받고 있는 주택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주택이 모두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주택수에서 빼준다면 이 5개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는 비과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간주임대료에서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건 뭐냐면, 그 보증금을 월세처럼 계산하는 것을 빼준다는 것이지 월세를 빼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가 비과세가 되려면 1세대 1주택자가 그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이하일 때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비과세인 거지, 그 외의 조건들은 월세는 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월세까지 비과세 해준 거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간주임대료에서 그 계산에서 주택수 빼주는 이러한 조건의 소형주택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중간 정리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세 가지 소형주택의 세금 혜택이나 요건들을
절대 서로 혼동하시거나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소형주택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된대, 또 소형주택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해 준대, 또 소득세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대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이 소형주택을 아 양도세 중과 배제될 거야, 왜? 소형주택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각각의 세금 혜택과 요건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소형주택은 세법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은 이제 여러분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세금 혜택을 받아서 양도차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그것도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를 등록하셔야 하고요. 자세한 요건을 보면 면적 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금액 요건은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기준시가 3억 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 사실 집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실수요자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현재 거의 거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좀 앞으로 시장 상황이 조금 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금액 요건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집을 사셔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시고, 그리고 기타 요건 뭐 임대료는 연 5% 증액 제한률 이거 지키시고 8년 이상 임대했다면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 만약에 10년 이상 임대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70%를 혜택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양도세는 중과세가 됩니다. 다 주택자라면. 그런데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워낙 양도차익에서 공제받는 공제율이 크다 보니까 세금을 줄이면서 양도차익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일몰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이게 작년 말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전에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셔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보면 양도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정말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정말 다 줄였잖아요. 마지막 남은 세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노리신다면 그래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셔서 조금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소형주택, 각각 세금 혜택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서로 혼동되거나 섞이시면 안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한 투자 관점에서의 소형주택도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